이번에 촬영하는 것은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. 한 3분의 3분 50초에 끝내겠습니다. 자, 블박차가 1, 2, 3, 4차로 중에서 3차로로 갑니다. 신호를 받고 출발합니다. 신호 받고서 출발하는데요.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 보니까 블박차가 커 보이죠? 네, 대형 트럭인 것 같습니다. 버스가 4차로, 3차로로 이동하네요. 뭐가 있나 보네요. 아, 앞에 뭐가 있네요. 비상등 깜빡깜빡 하면서 펌프카가 가고 있습니다. 펌프카가 비상등 켜고 와서 급히 지나가는데, 쾅! 어떻게 된 건가요? 어허! 어떻게 됐나 했더니, 이렇게 된 겁니다. 이렇게. 펌프카가 이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. 이걸로 때렸어요. 블박차 지나가는데 저걸로 뻑 때리니까 그냥 당한 거죠. 근데 보험사에서는 8대 2, 9대 1 얘기합니다. 처음에 8대 2 얘기하다가 막 뭐라 그러니까 그럼 9대 1까지는 해줄게. 이래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경찰에 가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경찰에서 뭐라 그러냐면요. 경찰 얘기가 재밌습니다. 경찰 얘기가. 보시죠. 경찰에서 하는 얘기. 경찰에서요. 저 보험에서 80대 20이라고 그런다. 그래서 나중에 90% 줄 테니까 10% 소송해서 받아가든지 말든지 만들어라. 예. 그래서 경찰서 갔습니다.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담당, 그게 교통사고 조사관이죠.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우회전하는 펌프카가 자기 차선에서, 4차로에서 블박차보다 앞에서 우회전 잘 하는데, 우회전 잘 했는데, 뭐가 문제냐? 당신이 문제지, 블박차가 잘못이다. 그래서 당황했습니다. 아니, 우회전하더라도, 우회전 제 뒤쪽이 후미가 3차로까지 넘어와서 옆 차로에 있는 차량을 치면은 그 차가 잘못 아니냐? 그랬더니, 아, 그럼 반반 같네, 반반. 굳이 이거 뭐 조사할 거 있어? 이거 뭐 다시 들춰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?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여러분? 앞에 4차로에 잘 가고 있어요. 우회전하는지, 아닌지 잘 몰라요. 비상등 켜고 가고 있습니다. 비상등 켜고. 양쪽에 비상등 켰습니다. 비상등. 비상등 켰잖아요. 여기. 비상등. 비상등. 그래서 블박차는 아, 저 차가 등치가 크니까 천천히 가나 보다 싶어서 지나갑니다. 지나가는데 뿌 여기서 우회전하면서. 이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야죠. 바로 꺾지 말고요. 왜냐면 차가 크면은 앞바퀴는 돌지만은 뒷바퀴는 바깥에 도는 거는 뒷바퀴는 이렇게 돌아요. 그 길면은 악어 꼬리치가 됩니다. 그래서 트럭에다가 전신주, 전봇대 싣고 다니는 차, 그런 차들이 회전하면 두두두두두두두 그냥 한 번에 벅 칩니다. 그큰 차들은 그런 외이륜 차, 앞바퀴는 조금 돌지만 뒷바퀴는 크게 돈다는 거. 악어나 공룡이 탁 돌면 뒤 꼬리가 앞에서는 발은 이렇게 해서 돌지만은 뒤에서 꼬리가 팍 하면서 지나가는 다른 것들 막 부딪히잖아요.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.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아, 여기서 앞에 저큰 차가 우회전할 때 외륜 차가 있어서 그게 조심, 그래서 큰 차는 큰 차의 특성을 알잖아요. 조심했어야지. 근데 그게 우회전인지 아닌지를 몰랐잖아요. 비상등 켜갔으니까. 그리고 큰 차가 아니라 내가 조그만 차였다 그러면. 아, 물론 조그만 차였으면 저게 안 부딪혔겠죠. 이 펌프가요. 펌프. 이거요. 이게 안 부딪혔겠지, 이걸로. 근데 요 뒷부분이 길면 이런 걸로 요것도 때리고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이걸로 때렸는지, 요걸로 때렸는지 불확실합니다. 왜냐면 벌써 때리고 들어간 상태니까요. 그래서 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회전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. 작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, 큰 차표야, 가능하면 가지 마십시오. 그리고 경찰관 얘기가 참 재밌네요. 아니, 그 차, 자기 차로서 우회전했는데 뭐가 잘못이야? 당신이 잘못이야?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차로 가고 있었는데. 그 나중에 보니까, 그럼 반반이야. 교통사고 조사관은 전문가입니다. 교통에 대해서.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려고 갔더니, 당신이 잘못했네! 따지니까, 그럼 반반이야. 블박차 잘못한 거 없애야 되겠습니다.